안녕하세요. 문화베프리입니다. 오늘은 미기돌의 MSL 사이즈 인형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미기돌의 인형 러브 26 사이즈로 유대애들을 소개해 드린 적은 많지만 MSL 사이즈는 처음이에요. 얼른 만나볼까요? 짜잔! 미기돌의 큐트 43 사이즈 MSD 사이즈 엘르타입입니다. 엘르타입 노멀 스킨 컬러를 데리고 왔는데요. 반개 안에 얼굴이 너무 예뻐요. 키는 42.5cm고요. 헤드 틸레는 7-8인치 가발 사용해요. 미기돌 인형들 중에 눈이 큰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반개 안의 아이들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반개 안의 아이들은 정말 분위기가 더 성숙한 느낌이 납니다. 처음 이 아이를 봤을 때 정말 놀랬던 거는 이 허벅지 구에 보통은 이렇게 관절 부위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관절 부위가 없이 이렇게 매끄럽게 보여요. 보통 텐션줄을 갈 때 보면은 머리 목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연결된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살짝 당겨보니까 여기는 텐션줄이 이렇게 X자로 지나가네요. 오, 굉장히 특이한데요? 미기돌 아이들 메이크업을 보면 눈 밑과 양쪽 그 볼 양쪽 광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 살짝 초록빛, 파란빛으로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데요. 카메라에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맨눈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조금 너무 파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파랗게 메이크업이 된 부분들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더 생기있어 보이는 매직이 실현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미기돌 아이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돌리하우스 인형 카페에 엘르타입이 노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아이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이랑 가발 모두 씌워주고 변신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옷을 입히기 전에 가동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렷 자세로 잘 서 있고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팔도 들어볼게요. 관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 역시 팔꿈치는 이중관절이고요. 오, 반대쪽 어깨까지 손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잘 움직입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해볼게요. 네, 무릎도 이중관절이네요. 그래서 한번 살짝 뽑아서 꺾어주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뒤에까지 발이 다 넘어갔고요. MSD 사이즈 인형들은 허벅지 밑에 쪽에 절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슴 절개선이 있어서 살짝 더 앞으로 이렇게 숙일 수 있고요. 한 번 더 숙여서 더 많이 숙여지기도 합니다. 가슴 절개선을 앞으로 꺾지 않아도 그냥도 잘 앉아있네요. 오늘 엘르타입에게 입혀볼 의상과 가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발은 한나수의 7-8인치 단발머리 가발이에요. 이렇게 사진처럼 짧은 길이의 단발머리인데 이런 단발머리 잘 어울릴지 한번 씌워보겠습니다. 의상은 사돌의 걸스데이 201층 한정 의상 베이지색으로 준비했어요. 의상의 구성은 원피스, 자켓, 팬티, 스타킹, 머리띠 이렇게 모두 풀세트 구성입니다. 정장 같으면서 드레스 같으면서 아주 고급스러운 의상인데요.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어머나, 속옷에도 이렇게 겉감과 똑같은 원단으로 만들어져 있네요. 아, 구성품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이렇게 속치마도 풀세트로. 이 의상은 속치마를 입히지 않고 이렇게 심플하고 모던하게 입히기도 좋을 것 같아요. 치마를 입으면 빵실하게 뜨니까 좀 더 풍성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속옷도. 오, 자켓은 뒷여밈이네요. 이 옷을 입히려고 하는데 소매통이 좁은 편이고 끝에 열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벌리고 있는 편선 파츠는 잘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소매통을 통과할 수가 없어서 입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주먹손 파츠로 교환을 하고 입히면 쉽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렇게 MSD 사이즈 손 파츠가 추가로 없을 때는 혹시라도 집에 다른 유딩이 손파츠를 뺄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의 손파츠로 바꾸고 옷을 입힐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미아돌의 손파츠를 준비했는데요. 손목구에 손파츠를 빼고 관절을 고정할 수 있는 타입이라서 지금 손을 빼놓고 교환해 주려고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 손으로 바꿔놓고 옷을 입히겠습니다. 유딩이 손파츠를 끼우니까 편손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잘 들어갔어요.
어때요? 이 의상에 가발 잘 어울리는 걸로 제가 잘 골랐나요? 미기돌의 MSD 타입은 통통한 MSD는 아니고 날씬한 MSD 사이즈에 속하는데요. 가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좀 더 소녀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얼굴도 굉장히 순둥순둥하게 생겼습니다. 반개 안의 아이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오늘 이렇게 미기돌의 엘레타입에게 가발도 씌워주고 예쁜 의상도 입혀주었는데요. 이 풀착장된 모습은 인형 카페 돌리하우스에 오시면 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예쁜 미기돌의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람베풀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